소스를 다 먹어요. 자, 사토씨도 두 그릇째 마무리를 하고. 나는 벌써 배불렀네. 나는 벌써 배불렀네. 긴장감이. 예전에 어른분들 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. 김치. 야, 복음에 해도 배부르다. 야, 라는 말이 이상한 게 아닌가. 야, 빗대, 빗대. 해볼만해. 근데 지금 비워지는 양이 지금 조금 차이가 나죠? 이쪽은 두 그릇 벌써 비워져요. 이게. 깨끗하게 먹고. 차이는 안 돼, 이제. 자, 지금 사토씨는 세 그릇 먹었습니다. 네, 세 그릇 다 먹었어요. 여기까지 본인이. 지금 너무 힘들면요. 쉬었다 먹어도 돼. 쉬었다 먹어도 돼. 돌아가면서 먹어도 돼. 돌아가면서 먹어도 됩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우리 영재군 데미지 왔습니다. 이게 데미지 왔을 때 저 감자 하나가 얼마나 커 보이지 않습니까? 예. 아까 원래 김치나 아니면 단무지 같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더 힘들어. 쉬었다 먹자고. 숨 쉴 때 공기를 너무 많이 먹더라고. 쉬었다 먹자고. 자, 이렇게 되면 세 그릇째 똑같고 바로 역전. 네 그릇째 돌입합니다. 잠시만요. 공깃밥 15그릇을 드셨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는데요. 자, 지금 네 그릇째 돌입. 지금 달라요. 표정이. 사토씨는 지금 웃으면서 드시고 저쪽은 막. 웃으면서 뭐. 자, 사또 다섯 그릇. 돌파. 와. 오산도. 어. 반면 영재 씨는 세 그릇에서 약간의 데미지가 왔어요. 비비면 안 돼. 비비면 안 돼. 오늘 다 먹어야 된다잖아요. 여기는 안 비비고. 입 좀 안 닦아주지 말아요. 예. 와, 이쪽 끝. 사토 씨 어떻습니까? 여섯 그릇 끝냈습니다. 자, 도저히 힘들면 교체를 하셔도 돼요. 최대 많이 먹어보는 게. 예. 밥을 하나 많이 먹고. 자, 지금 여섯 개. 저 다섯 개 대 여섯 개입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진짜 밥 좀 들어갑니다. 진짜로, 진짜로? 자, 밥 좀 들어갑니다. 박준규 씨로 교체가 됐고요. 이거는 노래 불러요, 여기는. 영재 씨 얘기를 봐서는, 이거 먹는 걸 봐서는 공깃밥 열다섯 그릇인데 안 느껴지거든요. 국물이 없어서 그래요. 국물이 없으니까. 아~ 한국인 입맛은 국물인데 국물이 없어갖고 수분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막힙니다.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. 이야. 박준규 씨 식사는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? 저기 경양식 레스토랑 온 거 아니거든요. 지금 대결 중입니다. 식사는 집에서 하시고. 네, 대결 중이에요. 형님 찾아야 맛있는 TV가 아닌데 여기서. 밥이 돼. 자, 우리 푸드파이터 예, 중간 좀 중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지금요? 네, 8개째 돌파하고 있고요. 속도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속도와 전혀 지금 예, 차이가 나질 않아요. 세 번에 끝내네요. 어, 좋다. 네. 하나, 많이 씹어야 네 번. 어, 하나, 둘, 셋에 넘겨버려요. 아, 그럼 이제 한 그릇 드셨어요? 자, 자. 네. 아홉 그릇 돌파합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야, 아무리 봐도 눈앞에서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. 이게 여유가 돼요.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. 만약에 먹다가 교체된 사람이 다시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. 아, 그렇죠. 네,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. 네. 만만하게. 자, 그리고 CC 대표팀은 아이돌 찬스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힘들 것 같으면 아이돌 찬스도 쓰시기 바랍니다. 자, 10개 돌파! 아니, 지금. 아, 좀 빨리 드세요, 좀. 아니, 뭐 쓸데. 아, 다음은 우리 공격 한 그릇 반대. 사토 썼지. 오, 혹시나. 자, 김종민 씨, 김종민 씨. 맛있겠다. 그냥 세 개는 그냥 끓여먹습니다. 그 정도면 최소한 1만 푸드파이트입니다. 예, 그렇죠. 진짜 많이 먹어요. 아, 맛있겠다. 아니, 네, 맛있겠다. 우리 에이스. 맛있다. 엄청 잘 먹어요. 우리 에이스. 형, 그리고 이게 체중이 크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아닌가 봐요. 두 숟가락 살짝 한 그릇에 미니가 왔는데 뭐 맛있어요. 빨리 먹으면 안 돼. 힘들어해. 두 숟가락 먹고 떨면 어떡해요. 자, 맛있다. 자, 말씀드린 순간 16그릇을 돌파를 합니다. 어차피 사토 씨도 사람이에요. 지칩니다. 그죠? 우리 사토 씨는 이쪽 오른쪽 부분에 대부분의 어떤 카레라이스가 네. 이미 다 먹고 없어진 상태고요. 우리나라 카레가 맛있죠? 네, 형아. 몇 그릇 예상하세요, 김종민 씨? 누구를? 내가 볼 때 종민 씨 두 그릇 다 못 먹어요.
아, 두 글자입니다. 어, 비비지 말고 먹어봐. 어, 진짜? 왜냐면 사토 씨가 그렇게 먹어. 그러니까 이 카레를 국물 삼아 먹어요. 어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사토 씨 요령 거 먹어, 자기 요령 거. 네. 사토 씨는 지금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. 아, 정말로? 그냥 오로지 이 소스의 물기로만 지금 다 음식을 먹고 계세요. 오늘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.